증권사 객장에서는 오늘 어떤 공략주를 보고 있을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결제주 중에 KG 모빌리언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KG 모빌리언스와 네이버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뭐 작년 KG 오렛 흡수 합병으로 인해서 우호적인 관계도 형성됐는데요. KG 오렛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신용카드 사업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 가맹점 기준 거래액 1위 업체는 당연 네이버고요. 네이버향 물량은 2020년 53%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네이버의 연간 휴대폰 소액 결제 거래액이 약 7,500억 종류의 4,000억 이상을 KG 모빌리언스가 담당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올해는 이게 약 80% 수준까지로 거래액 약 6,400억까지 확대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약 59% 정도의 급증세가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11번가의 성장세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아마존이 11번가와 합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11번가는 탑10에 안에 드는 메인 거래처이고 11번가 거래액 중에 50% 이상을 KG 모빌리언스가 수수료로 수취합니다. 월 평균 100억 수준이었던 11번가 향 거래액의 급성장이 지금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형 메이저 그 관련된 그 판매 플랫폼인 네이버와 11번가에 대한 대형 가맹점의 고성장이 결국은 주가를 이끌 것으로 봅니다. 올해 매출액은 3,345억 원 기준에 영업이익 550억대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휴대폰 소액 결제 PG 부분과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PG 부분의 OPM이 각각 30%와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래액은 각각 2조 9천억 원과 6조 4천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PG 부분이 전체 거래액 상승을 이끌고요.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기존에 잘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휴대폰 소액결제 PG 부분이 또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KG 모빌리언스에는 결국은 신용카드 PG 사업부 서비스가 작년부터 붙었기 때문에 종합결제 PG사로 이제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 총 2조 9천억에 불과했던 거래액이 작년에 7조 원대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4개년 평균 1,760억 수준이었던 매출액이 작년에 2,690억을 기록하면서 대폭 레벨업을 했고요. 올해는 3,300억대까지 레벨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PER이 10배 수준에 불과한데요. 평균적으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평균 PER이 15.7배 정도를 받아왔던 거기 때문에 밴드 하단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가장 큰 그리고 싼 탑티어 종합결제 PG사인데요. 참고로 다날은 PER 35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의 가격 매력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에서 뭐 눌림목 구간으로 본다면 9,850원 정도까지 매수가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공략주였습니다.